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특검은 곧 탄핵이다. 특검법은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조기 대선으로 몰고 가기 위해 꺼내든 카드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음모입니다. 당대표와 대통령이 이걸 두고 충돌하면 당은 산산조각 납니다. 당정이 충돌하자 당무 개입이라면서 대통령을 악역으로 만들어버린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정치 이전에 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고 소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라면 자기가 불리할수록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총선 패배가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라고 고개를 숙이더니 정부가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100일은 너무 짧았다고 전당대회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참고 조금만 수련의 기회를 가지라고 애정어린 조언을 했는데도 무시했습니다. 이래서는 당정 충돌 언제든지 재발할까 두렵습니다. 또 당론을 무시하고 국민이 원하니 특검을 해야 한다라고도 합니다. 특검을 받고도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말 책임지지 못할 주장입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아침 토론 중에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나경원 후보가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 청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옳다라는 주장을 하느라고 우리의 소중한 동지를 야당의 정치 수사 대상으로 던져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입 리스크 우리 당의 새로운 위험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은 받아도 되고 자신을 겨냥한 한동훈 특검은 절대 못 받겠다고 합니다. 이 순간에도 저를 비방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게 다 순수한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댓글이라고 하더군요. 자발적인 참여니 문제가 없다.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드루킹 사건 당시에 김경수 전 지사가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결과는 징역 2년 실형이었습니다. 저는 한동훈 특검 반대합니다. 당대표가 되면 최선을 다해서 막겠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특검은 이미 현실입니다. 야당이 무조건 할 겁니다.
사실관계가 나오면 중대범죄여서 보호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법 리스크와 동지들을 악역으로 만드는 입 리스크를 안고 어떻게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뽑는 당대표는 당을 단합시키고 당과 대통령의 충돌이 아니라 믿고 소통하며 함께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 원희룡 25년간 당과 국회, 지자체, 정부에서 커왔습니다. 많은 것을 겪었고 많은 실패도 겪었고 많은 일도 해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다른 사람과도 언제든지 소통하고 다시 관계를 개선하고 하면서 하나가 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대통령과는 신의와 자기 책임에 기반한 소통으로 우리 당과 대통령을 거대 야당의 특검과 탄핵으로부터 지키겠습니다. 저는 특검을 받고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하는 국민의힘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특검의 문을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